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월악산 억수계곡에 근접한 자두나무 350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 2643평 평당가 9만원이 자두가 수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자두나무죠.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게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과일 상태인데 유독 요 나무만 울긋불긋해서 촬영을 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두과수원으로부터 승용차로 약 5분 거리에 물이 억수로 말다해서 억수계곡으로 불리우는 용화계곡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님들 더위 잠깐 잊으시라고 2분 정도 보여드리고 과수원 소개하겠습니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한 자두과수원의 항공사진입니다. 행정구역상 제천으로 되어 있지만 충주시 생활권에 속하고요. 충주 도심으로부터 40여 분, 면수재지로부터 10여 분 거리네요. 핑크색 라인이 2643평 자두과수원의 경계입니다.
지목 전에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마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과수원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저 북구 지형인데요. 북쪽편은 10도 내외의 완경사이고 남쪽편은 경사가 제법 셉니다. 면적의 대부분에 3년에서 7년생의 자두과수가 350여 주 심겨져 있고요.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고 하시네요. 과수원이 남쪽 끝머리 경사지에는 2, 3년생 호두나무 70여 주가 심겨져 있는데 벌써 열매를 맺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삼전마을이고요. 자두과수원이 북쪽 입구 앞입니다. 저 멀리 보여지는 봉우리는 명산 중 하나인 오락산의 영봉인데요. 자태가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워서 길게 담아봤네요. 저 앞에 경운기가 서 있는 곳 뒤의 다리가 과수원이 입구이고요. 슬레트 지붕에 블럭조의 건물을 포함하여 그 뒤편의 과수원과 딱 봐서 자두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은 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5분만 진행하면 아까 초반에 보셨던 월악산 국립공원의 억수 계곡인 용화 계곡이 나오는 거고요. 승용차로 40여 분을 진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고 10여 분을 진행하면 덕산면 소재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뭉게구름이 예쁘게 피어오른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눈에 띄는 것이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과수원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도로를 통해 진입을 한 거고요. 요 앞 울타리 뒤쪽의 산 아래 과수원도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조그만 도랑의 요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자두과수원이 시작되는 건데요. 요 아주 미니미니한 또랑이 과수원이 동쪽 경계가 되겠네요. 오른쪽 블럭조의 건물은 예전에 우축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요. 아쉬운 건지 다행인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암튼 무등록 건물로서 면적은 70에서 8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요 비포장도로도 당연히 과수원 면적에 포함되고요. 요 비포장로를 통해 농막 컨테이너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네요. 오와 열을 잘 맞춰 심겨진 요 자두나무가 나무의 두께로 볼 때 7년생일 듯 한데요. 자두가 아직 파릇파릇한 것이 언제가 수확일일지는 모르겠네요. 건너온 다리의 입구로부터 6평짜리 농막용 컨테이너가 위치한 저곳까지의 경사도는 대체로 완만하게 보이시죠? 작년에 촬영할 때는 요 쉼터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지으셨나 보네요.
컨테이너 앞에 지하수 시설되어 있고요. 전기 공급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농막 컨테이너 옆 쉼터에서 바라다 보이는 과수원의 동쪽과 북쪽 풍경을 보시는 중인 겁니다. 저 앞에 과수원과 임야 사이의 조그만 도랑이 과수원의 서쪽 경계이겠죠? 보시면서 자두나무 또는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는 과수원으로 보여지는 곳은 죄다 면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과수원 전체를 같이 둘러보시죠. 여기부터 수령 4년에서 6년 정도의 자두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는 중인데요. 걸으면서 보니 돌들이 꽤 많고요. 군데군데 사이사이로 아주 커다란 돌들도 눈에 띄네요. 이제 과수원 남쪽의 경계에 다 와가는데요. 자두나무가 끝이 나면서 위로는 호두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져 있고요. 호두나무 밭 위로는 2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적상으로는 이 과수원이 2차선에 접해 있는 상황이지만 도로와의 낙차가 커서 차량이나 사람의 진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듬성듬성 심겨진 호두나무들 보이시죠?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약 70여 줄을 심으셨다 하시고요. 수령은 2, 3년생이라 하는데요. 호두나무 크기는 허벅지까지밖에 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두 개 열매를 맺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과수원이 남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화면상의 왼쪽의 경사도가 무지하게 세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수원의 남쪽 경계점에서 바라다 보이는 과수원의 동쪽, 북쪽, 서쪽의 풍경을 보시는 중인 겁니다.
여기 정면 오른쪽의 무거진 밭은 매매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두나무 사이로 걸어가며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한 지목전의 자두가수원 2643평을 다 둘러보셨는데요. 3년에서 7년생의 자두나무 350여 그루와 2년에서 3년생의 호두나무 7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작년에는 자두수확으로 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시는데요. 영농기술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갈수록 자두수확량은 늘어날 테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테고요. 과수원 토지의 용도지역이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니까 전원주택의 신축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자두와 호두 영농으로 귀촌 귀농하실 분께 딱이겠죠. 월악산 영봉을 마주하며 명품 계곡인 억수계곡 용화계곡에 근접한 전원주택을 짓고 자두와 호두 영농으로 귀촌 귀농하실 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월악산자라 억수계곡, 용화구곡 인근 시골마을 완중경사지의 자두가수원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인데요. 현재 자두가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지형은 부정형 10도에서 30도 사이의 경사지형이고요. 면적은 2643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용지 겸 귀촌귀농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31,000원, 평당 매매가는 9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2억 3,700만원이 되겠네요. 월악산 자락의 조용한 시골마을로서 서쪽으로 멀리 월악산 영봉이 살짝 조망됩니다. 동남고 북서저의 완중경사 부정형지에 자두나무 350그루와 호두나무 7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네요. 작년에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올해 1,5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자두 영농을 기초로 한 귀촌 귀농이 있게 이 토지를 추천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